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이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여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모로 부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빌라도는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예수가 혹시라도 정말로 특별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는 것도 그렇게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 그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자신이 쓸 말을 썼다. 그렇게 일축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좀 그 중함을 줄여주려는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그러한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고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15절에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1차 십자군 원정대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고 또 유럽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들이 그들만의 거주지에서 살아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들을 주로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야 되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사실 가깝게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도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식에 뿌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가롯 유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서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연극으로 재구성해서 아이들 앞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의도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지켜봤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그 상황에 바로 우리가 그 틈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연극을 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는 예수님 역할을 너무 잘생긴 청년 선생님한테 맡겼던 것입니다. 이 잘생긴 청년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옆에서 또 채찍질을 당하고 이 선생님이 쓰러지니까 우리 여중생들이 잘생긴 영광 선생님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옆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망한 거죠. 예, 의도와 완전히 빗나가서 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죽음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수련회를 갔고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한 선생님들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연극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는 저에게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선생님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연극인 줄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어린 마음에 처음으로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의 죄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떠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매여 살고 있다면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중학생 하나가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자신이 겪어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마다 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제 앞에서는 조신한 척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온갖 쌍욕이 난무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친구 안에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욕을 자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그 아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 욕하지 마, 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학교에 가면 욕을 사용하지 않고는 거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욕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욕을 섞어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욕을 쓸 때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라고. 중학생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 재미가 좋고 돈이 좋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또 용서가 안 되고 반복되는 정욕 아래 욕심 아래 살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전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주 부르고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요새는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쓴 곡인데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를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군중들 틈 사이에 있지 말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저 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정욕에 매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하심에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와 하나님 그 하나님 죄의 열매들과 결과들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약한 죄로부터 끊어내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과 심령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